경찰관이나 군인이나 그런 쪽에 있지. 그런 게넌 정말 맞거든. 네. 너 지금 뭐 하니? 지금은 학교 휴학하고 그 건설 현장에서 일 배우고 있고. 알바하면서? 예. 왜돈 벌으려고? 예. 그렇다고 해서 휴학까지 하면서까지. 그집 사정상 근데 좀 너는 예. 아까도 삼촌이 얘기했잖아. 네. 너를 이렇게 보는데 효자더라. 그거는 너희 부모님들이 그 복이 있는 거지. 부모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니? 올해로 아버지가 이제 55이시고 55? 예. 개띠시네. 네. 또 어머니가 54입니다. 엄마는 또 돼지띠. 엄마가 나하고 동갑이네. 네. 맞다. 너가 아빠 엄마는 부자다. 너 같은 자식이 있고, 그리고 철은 진작에 나 있는 자식이 있고. 공부는 뭐로 했었니? 공부는 보건계열 쪽에 응급구조과라고.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소방관이 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왜 삼촌이 지금 뭐야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군인이나 경찰을 얘기했냐면은 넌 그런 쪽이가 맞거든. 그거 좀 공부도 하면서 소방 공무 그런 것도 공부 좀 해서 너는 공무원이 될 생각을 하라고. 공무원이 뭐 호봉은 짝더라도 뭐 그래도 혜택이 뭐좀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직업은 잘 선택하고 그런 쪽에 좀 공부 좀 해. 그리고 집이 힘들건 그런 것들도 아버지 안녕하시냐? 예. 뭐 하셔 아버지는? 아버지 그 울산 공단 쪽에서 화장품 직장 회사 다니셔? 예 회사 다니십니다. 당신이 하는 거야? 직장을 다니시는 거야? 직장 다니시는 거. 엄마는? 어머니는 그 지금 전업 주부십니다. 엄마도 원래 전업주부 하면 안 되는데 움직이시. 근데 네가 네 스스로 가정 형편이 조금 불편하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버는 거 아니야 돈을. 뭐 하려고? 학비? 예, 학비 첫 좀, 번째로 학비? 네. 열심히 벌어보고 열심히 해봐. 근데 휴학까지 해가면서 학비 벌으려고. 너는 군대라는 데를 참잘 갔다 왔어. 넌 군대 가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깨우치기도 하고 너라는 존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네가 공부는 좀 접더라도 네 스스로 벌어서 네가 뭐네 가고자 하는 길을 잡았을 거야, 방향을. 부모란 말이다. 뼈골이 빠져서라도 자식 공부시키는데 하신단 말이야. 근데 너희 집이 지금 삼촌이 이렇게 봤을 땐 5, 6년 동안 아버님이 되게 힘들게 삶이라는 게 집안의 우환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양쪽 집으로 친가 외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보면 관제라고 하지 좀 억울한 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겠지. 그런 거 보니까 네가 이제 부모님들 네가 스스로 도우려고 이제 나선 건데 잘한 거야. 근데 너무 오래 길게 휴학하지 말고 공부라는 건 때가 있어. 또 물어봐. 목표를 갖다가 그 소방 공무원 응급 구조 뭐 이런 쪽으로 맞춰서 해봐. 그리고 부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은 조금 걱정이 그 전업주부시라고 하는데도 건강이 걱정이 된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건강하신 편은 아니신가 봐. 근데 아빠가 운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운이 좋다는 거는 앞뒤 하는 일이 잘 돼. 아빠가 좋다는 거야. 이게 괜찮아. 또너 그럼 노가다 그런 거야 하는 거니? 네, 지금 그런 쪽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제가 살짝 고민했었던 게 최근에 아무래도 휴학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작게 버는 것도 아니고 이쪽 일이 좀 아무래도 일당이 세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쪽 일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최근 이쪽으로 고민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제가 복학을 해서 원래 생각은 이제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군대 쪽으로 다시 의무부사관 쪽으로 갈 생각이었었는데 좋지. 삼촌이 처음에 예. 뭐라고 했어? 경찰이랑 군인 맞다고 했지. 네. 봐, 너 같이 일하는 분들 그럼 봤지? 그분들 삶을 내가 욕하는 게 아니야. 일상일세 뭐 십몇만 원, 20만 원 돈씩 돼.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럼 그분들 잘 살고 계셔야지. 잘 살고 계시대, 같이 일하는 분들. 그거야.
추워서 못하고 비와서 못하고 눈 와서 못하고 노가다라는 일이 대부분 그래. 또 노가다라는 게 대부분 건설 쪽이잖아. 네. 건설 경기가 굉장히 하락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네가 쉬는 날이라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일밖에 못해. 지금은 내가 삼촌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 네가 휴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돈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게 되겠지. 근데 돈 쫓아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 지금 네가 벌어서 원부 집에도 들여주고 나머지는 네가 학비로 보태려고 네가 모으고 있겠지. 근데 지금은 네가 배우고 공부하고 네 미래를 설계하는 게 더 급선무거든. 그러니까 휴학한 거 그것만 채우면 공부 시작해. 그거 마무리해서 네가 얘기하는 부사관. 이 사람 직업이라는 건 말이다. 옷하고 똑같은 거야. 내 옷이 내 몸에 맞으면 행동이 편하겠지. 그리고 또 내 옷이 나한테 맞으면 남들한테 내가 멋지게 보이겠지. 직업은 더더욱 그래. 네가 군인의 제복 같은 거 입고 네가 그런 쪽에 근무한다. 그건 너한테 너무 잘 맞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맞는 것은 뭐냐? 그 일 쪽으로 하면서 네가 살아가면서 그 일하면서 네가 희열도 느낄 거고 보람도 느낄 거고 또 돈이라는 것도 벌겠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 네, 돈 쫓지 말고 네. 딱 휴학한 거 채우면은 복학하고 공부 마저 해.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아까도 또 삼촌이 얘기했잖아. 소방공무원이나 이렇게 응급구조 이렇게 소방 그 119 네. 그런 쪽도 되게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이나 다 공무원이라는 거. 넌 제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냥 평상복 입고 넥타이 매고가 아니라 제복. 군인 되면 군인 옷, 뭐 경찰 같으면 경찰 옷, 소방공무원 같으면 빨간 그 소방 그 제복 빨간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넌 그래야 뽀대가 나. 알겠지?